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제주 사람들은 덜 익은 감, 풋감을 으깨서 천을 염색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감물 염색한 옷을 가롯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바로 가롯인데요. 오늘은 제주 감물 염색을 소개할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저 감 맛있게 먹고 싶은데 언제 가을 되지? 맛있게 먹는다고요? 오, 우리는 멋있게 입는데. 감을 멋있게 입는다고요? 감 먹지 말고 여름엔 피부에 양보하세요.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것을 제주어로 과랑과랑하다고 하죠. 이 햇볕 과랑과랑한 날은 천에 감물 들이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세상에 웬일이야. 이 파란 하늘과 이 초록 색깔 잔디, 그리고 갈 색깔. 이게 바로 그 감물 염색인 거죠? 네, 맞아요. 감물 염색이에요. 근데 색깔이 지금 보니까 다 달라요. 아, 지금 이거는 1일차, 저기 2일차, 저쪽 짙은 게 3일차. 첫 번째만 감물 들이고 2일차, 3일차는 그냥 맹물만 적셔가지고 넣는 거예요. 아, 다시 또 넣지 않고요? 네, 감에 다시 넣는 게 아니고 물만 적셔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빛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색깔이 나는 거예요. 필요한 건 오직 햇볕과 물과 풋감뿐. 감물 염색하면 천이 좀 질겨지고 통기성도 좋아져서 작업복이나 일상복으로 즐겨 입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색깔도 다르지만 여기는 네. 무늬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감물 젖은 천에다가 바로 먹구슬을 나무를 넣고 그다음에 무화과를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와.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방염이 돼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가 색깔이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뭐 해조류, 바다의 해조류 같은 걸 싹 펼쳐놓으신 거예요? 해조류 같아요? 예. 해조류 비슷하다. 왜냐하면 이게 소금을 이용해서 했어요. 소금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거는 해조류 꽃 모양인데. 말라버리면 안 되고 젖은 상태에서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차 팬상이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화학 연매제를 쓰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2차 염색 역시 쪽이나 억새, 양파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몸에 바로 닿는 만큼 더 자극없고 자연스러운 것을 만들려는 노력이죠. 이거는 지금 바탕에다가 감물을 들이고요. 이거는 쪽을 복합염한 거예요. 예전에 갈롯은 노동복이 맞아요. 노동복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시키긴 했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주려면 어쨌든 간 이 옷들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현대 사람들에게 맞게 이게 패셔너블한 패션 옷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 네. 선생님 입으신 것만 봐도 이게 땀이 붙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시원해서 저도 오늘 좀 느껴보고 싶은데 그럼 맞아요. 이게 지금 갈 입은 자리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한번 저도... 느껴보세요. 이게 지금 갈 베개. 오! 시원하죠? 선생님. 열 전도율이 낮아요. 감 자체가.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너무 시원해요, 진짜로. 아니, 그렇죠. 이게 사락사락하면서 네. 또 그렇다고 까끌까끌하진 않아요. 맞아요. 이야. 그러면 이제 느끼지만 말고 가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죠. 느끼고 싶은데 너무 시원한데요? 감도 따고 찍고 체험을 해봐야죠. 가시죠. 누가 보면 구매하러 간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열심히 일하라고 예쁜 가롯도 빌려주셨습니다. 이 첫 순서는 덜 익은 감을 따는 건데요. 아유, 선생님 더워 죽겠어요. 아니, 근데 감 염색한 거는 갈색이잖아요. 근데 감은 아직 초록색이에요. 저거 풋감으로 들여야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기 탄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따주세요? 그냥 따면 되나요, 또? 그냥 가지채 째도 돼요. 가지채. 예? 감물 염색에는 꼭 이 풋감을 쓰는데요. 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다 익은 감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풋감으로 감물 들인 천은 방수 기능뿐 아니라 벌레와 세균 번식도 막아준다네요. 제가 평소에 보던 감이랑은 모양이 완전 달라요. 조그맣고 동글동글해요. 이게 제주도 풋감인데요. 네. 탄닌이 많아서 이거를 짜가지고 한 번만 물들어두는데 육지에서 감 염색하는 거는 한 번 들이고 다음에 또 감물에 들어가고 세 번 정도를 들이더라고요. 보면 이 감이 나중에 익으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감이 돼요. 지금은
맛이 어떨까요, 지금은? 지금? 한번 맛보세요. 지금 감은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맛보세요. 아, 굳이 아주 뭐. 아주 넓었습니다. 아이고. 아, 어머, 탄인이 정말 풍부한가 봐요. 턱걸이랑 잇몸이랑 모든 느낌이에요, 생이. 이게 탄인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맛있는가 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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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부에 양보할게요! 피부에 양보할게요! 세월이 흘렀어도 단물 염색만큼은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풋감을 힘껏 찧어서 나온 물에 천을 주무르는 건데요. 오, 잠깐, 잠깐. 오, 너무 맛있는 게 나와서 지금.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늦잠을 자다가도 이게 어머니가 그날 간물 드린다고 그러면 요것이 먹고 싶어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 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잖아요, 선생님. 네. 한번 보고 오세요. 에이, 선생님, 제가 한 번은 속았지만 두 번은 그러니까 아까 떨린 맛 제대로 봐서.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젤리 맛이 나요. 오, 두 분이 이렇게 협심해가지고 저를 속으시네. 근데 이러다 속는 경우를 많이 봐서. 네, 근데 이 풋감씨가 말랑하고 부드럽더라고요. 단맛 더 나잖아요. 어? 맛있죠? 오, 선생님. 젤리 같아요. 사실 좀 의심했거든요. 근데 은행처럼 뚜껑은 떫은데 씨는 맛있다. 또 젤리처럼 쫄깃쫄깃. 쫀득쫀득 쫄깃쫄깃. 그리고 약간 달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주워먹는 재미로 일찍 일어났다니까요. 그럴만한데요? 네. 그것 때문에 염색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 설마요. 그럼 어떻게 하다 하시게 되신 거예요? 딸애가 지금 34살? 했는데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얘 친구 이런 것들 다 바꿔주려니까, 의복이랑 벗겨주려니까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취미로 하다가 어느다 보니까 이렇게 직업이 됐네요. 옛날에는 힘든 노동에 걸맞은 질기고 시원한 옷을 위해, 오늘날엔 피부에 좋은 향균 기능을 위해 제주의 어머니는 무더위를 참아가며 간물을 들여왔는데요. 가족을 위한 그 사랑으로 제주의 간물 염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물 염색 끝!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